안녕하세요. 자, 2학기 이제 첫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학기 이어서 이제 화학원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단원을 같이 하고 있죠. 2단원의 제목은 원자의 세계입니다. 화학이 뭘 연구하는 거였죠? 1학기 복습도 한번 해볼게요. 화학. 벨학자를 쓴다고 했죠? 벨학자를 쓰는 화학. 영어로는 chemistry. chemist 하면 화학자가 되죠.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화학인데, 화학이 연구하는 대상이 뭘까? 화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바로 물질이죠. 우리 주변에 물질이 참 많죠? 우리 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모든 세상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 물질은 우리가 매터라고 합니다. 매터. 뭐 또는 material.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다른 말로 또 substance. 약간의 작은 의미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물질로 이걸 부를 수 있고요. 이 물질 이름 기본적인 성분 바로 뭡니까? 원소입니다. 원소. 그래서 원소는 엘리먼트였죠. 이 수학 시간에 집합과 원소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이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도 엘리먼트입니다. 약간 기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ARY 붙이면 여러분이 아는 거 나오죠? Elementary, okay. Elementary school 하면 초등학교인가요? 학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화학을 배운다 하면 이 원소가 한 몇 가지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에 가시면 현재는 한 수억 가지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선생님께서 모르지만 한 2억 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다양한 물질이 원소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금까지 현재는 118가지. 주기율표의 마지막 번호가 118번, 오르가네손이라는 원소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이제 인공원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과학자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원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한 100여 가지 정도, 그 정도의 원소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화학을 배우면서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그 원소가 다시 어떤 원소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눠지더라. 이 사실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성질은 물론 이제 원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금속이라는 아이의 집합과 비금속이라는 집합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는 거죠. 과학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고 이런 작업 많이 하죠. 자, 금속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탈입니다. 메탈. 메탈이라고 그러고요. 엄밀히 말하면 비금속이란 물질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걸 한자를 보시면 비가 뭐예요? 안일빛자예요. 안일빛자.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라는 거지. 금속이 아니면 그럼 비금속인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얘는 non 메탈이에요. 메탈이 아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참 성질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많이 배우긴 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 금속과 비금속이 왜 성질이 다를 것인가, 그걸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 원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간단한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알까요? 이거? 금속이죠. 금속 원소 중에 대표적인 원소입니다.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봉투에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는 이 금속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금속은 우리가 이제 쇠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그런데 이 금속 중에 우리 철사 같은 경우는, 철 같은 건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손으로 이게 절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금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으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슨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날카롭기 때문에 뭐 가위나 다른 거를 칼로 잘라도 되죠. 예.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금속 마그네슘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한번 반응시켜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산소와 한번 반응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색깔을 보시면 약간 어두운 빛깔이 나죠? 자, 원래는 이제 광택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반응을 일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얘를 태워 볼 건데, 그럼 만약에 태웠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원래 가지던 물질의 성질과 이제 바뀔 겁니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이제 성질이 변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친구를 잠깐 소개하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지시약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액체, 이 액체는 뭘까요? 조심하세요. 무조건 액체는 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무색 투명한 액체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시약, 얘 이름은 만능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시약을 섞은 물질이에요. 얘를 한번 여기 떨어뜨려 볼게요. 자, 원래 두세 방울 넣죠? 여러분이 좀 관찰하기 쉽게 하겠으면 많이 넣겠어요, 선생님은. 한번 더 넣어볼까요? 자, 요 색깔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를 위해서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이따가 선생님이 그 마그네슘을 태울 건데, 연소시킬 건데, 연소한 후에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여기에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색깔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얘 성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마그네슘의 성질과는 달라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바라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시약 두 개 떨어뜨린 용액은 지금 현재 실제 물이에요. 물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중성에 가까운 이제 초록색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다 한쪽은 이 마그네슘을 연소시킨 걸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이젠 돼요. 카메라로 봤을 때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보면 안 되죠. 해볼까요? 자, 어두운 빛깔의 빛을, 어두운 빛깔의 마그네슘 금속이 연소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을 여기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자, 엄청 밝죠? 순간적으로 거의 20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온도고, 자, 여러분, 그렇죠? 위에 연기 보이죠? 자, 엄청 밝습니다. 자, 어쨌든 금속이면, 오! 끊어졌죠? 금속이면 이게 쉽게 끊어지진 않은데, 얘는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 하얀 가루가 새로 이제 생성된 물질이거든요. 이 가루를, 여기 아까 지시약 넣은 거에다가 반응시켜 보는 거야. 색깔이 변했나요? 아까 원래 색깔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자, 비교해 볼게요. 색깔이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물의 성질, 물과 함께 이제 녹으면서 본인의 성질을 나타낸 거죠. 근데 중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파란 빛깔 나는 거 보입니까? 파란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마그네슘이 연소돼서 도대체 무슨 물질을 만들었을 것인가? 실제 공기 중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는 산소하고 반응하죠. 원래 질소는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고 산소는 이중결합을 있기 때문에 질소는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200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뭐 자외선을 방출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질소가 일부가 반응해서 또 생성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관찰한 거를 바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금속 원소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뭐야? 마그네슘이라고요. 이 아이가 비금속의 대표적인 원소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O라고 쓰지 않고 실제는 O2라고 쓰죠.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반응했다고 하면은 그 외에 다른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둘이 반응하면 바로 Mg와 O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화학식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선생님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화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놔야 될까요? XY라고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긴 했지만 이 물질을 엄밀히 말하면 금속, 그냥 비금속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거든요. 왜? 두 원소가 결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단원에, 우리가 2단원을 하고 있지만 3단원의 분자의 세계와 화학 결합에서 생각해보면
얘는 대표적인 금속 원소. 얘는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금속 원소는 어떤 결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금속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비금속 원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금속과 금속이 만나 이 물질, 뭐 이름은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이름 부를 건데 이 안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잖아요. 실제로는 금속은 양이온이 되죠. 그리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서로 다른 전기를 띠는 입자, 이온을 형성하면서 서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결합? 예, 그렇죠. 이온 결합이 됩니다. 이 짧은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는 모든 결합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결합. 왜 세 가지 결합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 원소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금속끼리 결합하는 것과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것과 그냥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 비유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남녀로 한번 이 세상은 남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남녀가 커플을 만드는 방법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남남 커플, 여여 커플, 남녀 커플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결합이라는 조합도 그래서 세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화학식을 한번 결정해 볼 건데 원래 답은요 얘예요. 얘 MgO라고 써야 돼요. 여기 뭐 1이나 2나 2나 3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럴까? 이걸 설명하려면 얘가 마그네슘이 도대체 어떤 이온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혹시로 마그네슘은 어떤 이온이 되는지 들어봤나요? 예. 결과부터 써주면 마그네슘은 2 플러스가 됩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한다는 거고요. 산소는요, 예, 두 개의 전자를 잃어요. 아니죠. 거꾸로 얻어요. 그래서 음이온을 형성해요. 보면은 지금 전하량이 서로 어떻게 해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MgO가 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산소 말고 질소도 일부 반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소가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소파요? Mg 더하기 질소는 아까 산소는 O2였는데 이 질소는 N2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반응하면요 역시 얘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번에 아까 XY 썼으니까 이걸 했을까? A 그 다음에 N B라고 쓰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실제로 Mg 3N2가 됩니다. 오, 씨, 복잡하죠?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만 식이 나오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얘도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무슨 양이요? 2 플러스의 양이 되고요. 여러분 질소가 얼마가 될까요? 음이온이 되면. 자, 바로 3-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실 때 여러분 두 개의 플러스와 세 개의 마이너스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도 배웠던 최소 공배수 생각하면 되겠죠. 서로의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려면 2 플러스가 세 개가 있고 3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면 균형이 이제 맞죠. 그래서 3대 2의 비로 있는 거야. 세 개, 두 개는 원래 아니고 3대 2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아까는 산화 마그네슘이었는데 얘는 이제 질화 마그네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얘도 이제 뭐 반응을 또 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얘를 선생님 아까 전에 물에 녹였을 때 보세요. 색깔이 확연하게 변했죠?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염기성을 나타내는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산화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물에 녹으면 자 마그네슘이 있고요. O가 몇 개인가요? O가 두 개예요. H도 몇 개? 두 개. 그러면 어떻게 돼? OH가 두 개가 됩니다. 물론 이 물질이 솔직히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는 녹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녹아서 Mg 아까 몇 플러스? 2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얘 이름은 원래 수산화이온이고요. 수산화이온 그 아이가 두 개 만들어져요. 1대2의 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두 개는 솔직히 아니고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어떤 액성을 나타낸다?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가 지시약을 넣지 않았다면 그냥 뭐 뿌옇거나 뭐 그냥 투명한 그 모습으로밖에 못 봤을 텐데 다행히 지시약을 넣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만 있었을 때는 색깔이 초록색 중성의 모습을 나타내다가 산화마그네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색깔 예쁜가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염기성이 아니라 이제 산을 집어넣게 되면 또 색깔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지금 47쪽 이제 복습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학 반응 대표 중에 한번 들어봤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결국엔 원소입니다. 원소. 이 원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원소를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이 원소가 실제로 입자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입자가 가능하냐면 그게 원자. 그래서 원소를 대표하는 입자 중에는 가장 작으니까 결국 원자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자 말고도 또 뭐지? 이온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역시 이온도 그 원소를 나타낼 수 있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상담은 그렇지만 이 원자가 원자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자와 만난다고 하면 그럼 이제 또 뭘 형성하죠? 그렇죠. 분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오케이 원소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그럼 물질을 이루는 구성하는 입자들은 무엇이냐? 그 아이들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다. 원자이거나 분자이거나 이온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입자라고 부릅니다. 입자. 알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알갱이를 보시면 이 화성의 화살표를 쓴 이유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분자라는 것과 이온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원자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원자 원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 한번 보시면 원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입자일 것인가?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진 입자인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심에 뭐가 있다? 원자핵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근데 뭐 여러분 알겠지만 전기적인 성질이 우리한테 중요하죠. 화학에서.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이제 그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나중에 우리가 알아봤더니 뭐였더라? 그게 양성자였어요. 물론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외에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수소도 있지만 실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원소는 양성자 외에 또 무슨 입자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중성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전기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는 거고 그럼 이번에 이제 무게의 측면, 질량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질량의 측면에서는 누가 제일 무겁나요? 원래 중성자가 제일 무겁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 화학에서는 중성자나 양성자의 질량을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1로 봐도 돼요. 1의 질량을 가지고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대략 1837분의 1, 뭐 그 정도, 180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작아. 따라서 그냥 우리는 질량으로 따질 때는 0 정도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성질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양성자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이냐, 어떤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냐. 바로 알다시피 그 원소의 원자를 나타내는 바로 원자 번호를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뀐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바뀌는 거죠. 원자 번호가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원소가 바뀌는 거예요. 원소의 종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럼 양성자의 개수가 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화학 반응에서 못 변해요. 근데 원자 번호가 변하는 반응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그런 거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하죠. 핵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제 원자 번호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화학의 주된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 뭐 핵화학이나 뭐 이런 쪽에 다루긴 하는데 실제는 이제 물리에서 입자물리나 이쪽 핵물리 쪽에서 다루는 파트고요. 그 다음 중성자 보겠습니다.
같은 양정자 수를 같은 원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아이가 있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도 기억해보면 이렇게 표시했던 거 기억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수소. 다시 부를 때는 우리가 뭐 경수소라고 됐고요. 얘는 그거보다 무겁다. 그래서 중수소. 그 다음에 얘는 삼중수소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 방사성 오염수가 지금 태평양에 이제 유출을 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서 특히 좀 문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죠. 이 삼중수소가 과연 우리한테 해를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거를 안전하다고 믿을 또 근거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위에 쓰는 표시, 왼쪽 아래 쓰는 표시는 원자번호의 표시였다면 이 위에 쓰는 표시는 뭐였죠? 이게 바로 질량수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인데 질량을 보여주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입자 중에 질량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라고 했죠. 우리가 화학에서 그럴 때 이 질량수가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개수만 더해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그렇지,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그냥 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 얘는 세 개의 입자, 얘는 두 개의 입자, 얘는 한 개의 입자. 그런데 각각 양성자는 한 개씩 있으니까 중성자는 몇 개 있을까요? 얘는 두 개 있겠네요. 얘는 중성자 한 개 있을 거고 여기는 중성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같은 양성자 수 가져도 이런 아이들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바로 동위원소였죠.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동위,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는 같은 위치예요. 이렇게 보면 같은 원소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달라요. 원자번호는 같지만. 그러니까 무게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원소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같은 원소이긴 하지만 쌍둥이인 거야. 조금 달라. 이렇게 같고 다른 측면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동위원소는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는 원자에서 핵 주위를 우리가 뭐 돌고 있다, 뭐 핵 주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어요. 심지어 보호모형에서 전자가 어디 있냐 할 때 이 전자 껍질이라는 용어조차도 이미 틀린 용어가 됐지. 예, 엄밀히 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야? 오비탈로. 전자는 환물질로 분포하기 때문에 오비탈에 존재한다. 자, 이 오비탈에 존재한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쓰지만, 우리가 화학을 배운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조금 약간 모순적이죠.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 전자공이 있다는 것처럼 읽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전자가 어디에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자는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그 전자의 확률적인 분포를 나타낸 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표현할 때 오비탈에 존재한다는 말을 써.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오비탈은 전자의 확률 분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나 중성자와 달리 이 전자는 또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이 원자 안에서 양성자가 변하거나 수가 중성자 수가 변한다는 것은 원자에게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핵변환이라고 하고 핵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핵융합, 핵분열 등이 또 있을 수 있죠. 핵붕괴.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주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는 핵반응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그렇지. 바로 이 전자와 관련된 거야. 이 전자가 어쨌든 확률 분포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입자라고 가정하고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전자가 뭐 할 수가 있어? 네, 바깥으로 원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을 잃었던 원자가 전자가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부족해졌지. 그럼 플러스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져요? 그렇지. 이온이라는 아이온을 만들게 되죠. 이온. 영어로는 아이온. 이온이라는 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전자 자체도 전기를 띄고 있고요. 양성자도 띄고 있지만 걔네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시스템인 원자 자체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자가 전하를 띄게 바뀌는 경우가 바로 뭐야? 이 전자가 나가거나 심지어 거꾸로 바깥에서 전자를 데려와버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전하의 기운이 더 세졌지. 그래서 뭐가 가능합니까? 이번엔 음이온이 가능하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화학에서 우리가 이제 금속, 비금속 나누고 뭐 이런 결합들을 논할 때 주인공은 바로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왜 선생님이 처음에 나눴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금속을 잃은 이 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자를 뭐 하려 한다? 잘 잃으려 해요, 잃으려 해. 잃으려 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있으면 전자를 잃습니다. 그 잃은 전자들을 또 뭐로 만들어요? 그렇지. 자유전자로 만들어요,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결합을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금속의 전기를 잘 통하고 열을 잘 통하고 뭐 반짝이는 광택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금속이 전자를 잃으려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비금속은 거꾸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전자를. 이 성질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전자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금속끼리 만나버리면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전자를 잃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금속은 둘 다 전자를 얻어야 된다니까? 그럼 물질은 되게 현명하게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한다? 서로 어떻게 해라? 공유를 해라. 그래서 공유라는 선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만나면 참 아름다운 케이스죠. 누군가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전자를 얻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전자가 얘가 잃은 전자가 이리로 가면 되죠. 이걸 조금 보기 좋게 말하면 뭐지? 얘는 전자를 주려 하고 얘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자를 잃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이 원자가 양이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또 이번엔 음이온이 되니까 또 전기적으로 반대의 전기를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통해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학의 어떤 기본 원리 가운데 원소에서 출발할 때 그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화학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1학기 내용을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평균 원자량이나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평균 분자량 뭐 이런 질량수 이런 개념은 또 따로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쪽 측면보다는 요 측면 마무리하고 갈게요. 바로 이 전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요?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1학기 동안 열심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 어디에 있을까는 이미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뭐야? 우리가 오비탈에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근데 그 오비탈에 전자가 어떻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물론 확률적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있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이해해야 아까 말했던 전자를 잃을 것인가 이 어딜 것인가 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단지 금속은 전자를 잃는다는 걸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금속의 전자가 원자를 잃은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얘는 전자를 잃겠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 할더라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 알다시피 마그네슘 뭐예요? 몇 플러스? 2 플러스가 되는 건 전자를 두 개를 잃는다는 얘기야. 여러 개 잃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는 두 개를 잃는다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라는 거지. 그 개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거 바로 어떻게 전자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전자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원자 안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전자 배치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우리가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요. 아주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여기서 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12번이에요. 이 12번의 마그네슘의 원자가 양성자 12개에다 전자 12개인데 이 12개가
그냥 지멋대로 여기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굳이 항상 두 개를 이룬다는 설명하는 게 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도 어떤 뭐가 숨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어떻게 있냐면 여기에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원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해봐야 돼. 그래서 전자 배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자가 존재하는 거 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인 오비탈 여기에 우리가 전자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저번에 우리가 양자수로 설명했을 때 이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뭐였지? 주양자수, 그다음 광양자수, 부양자수, L,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이 세 개의 양자수를 이제 오비탈을 설명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는 그 양자수 하나를 가지죠. 스핀 양자수. 그래서 이게 네 개의 양자수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통합과학의 이제 수준에서 화학원은 오비탈을 다루겠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 우리가 뭘로 설명했습니까? 바로 전자 배치로 설명을 했었죠. 전자 배치래. 그렇지. 전자 껍질로 설명했죠. 그래서 전자 껍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양자수 Na에서 결정되는 거고. N은 1, 2, 3, 4 이렇게 커져나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전자껍질 기호로 K, L, M, N 이렇게 썼죠. 그리고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존재하는 전자수는 2개, 8개, 그 다음 원래 여기는 18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8개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32개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2개 정도. 수능에서 뭐 수능 범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능 범위에서는 1번에서 한 20번 정도까지만 주로 다루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배우는 규칙 원리는 실제로 1번부터 118번까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주로 다루는 건 20번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쌤이 이제 거기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 어떤 예를 들어볼까? 방금만 마그네슘 예를 들어볼까? 이 마그네슘이 왜 전자를, 얘 12번입니다. 왜 두 개를 잃을 수밖에 없느냐를 설명하면, 마그네슘은 바로 12개 전자이기 때문에 K껍질, 그 다음 괄호하고요. 왜 전자 쓰시면 돼요? 바로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L껍질 몇 개 가능하니? 8개 되죠? 그 다음에 M껍질에 몇 개요? 두 개. 이렇게 하면 12가 딱 나오죠? 그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 옛날엔 최각 전자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이 원자가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 전자를 얻냐 잃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이 두 개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Mg는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산소 8번이야. 그럼 어떻게 돼? K껍질에 두 개, L껍질에 그러면 2를 두 개 넣었으니까 여기 여섯 개죠? 그럼 얘는 얻냐 잃느냐 선택에 대해서 얘는 잃는다면 만약에 여섯 개를 또 잃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두 개를 얻어온다는 거죠. 두 개를 얻어오니까 항상 얘는 이온이 된다고 하면 2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죠. 바로 원자가 전자 수가 아까 마그네슘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얻기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까 질소 같은 경우에 3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해하려면 역시 전자 배치를 가는 거예요. 질소의 전자 배치를 하려면 번호를 알아야 되겠지? 7번입니다. 7번. 해보면 K2L5.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 세 개의 전자를 더 얻어오면 음이온이 돼서 더 이제 유리해진다. 이제 뭐 웬만큼 전자 껍질로도 설명을 많이 돼요. 통합과학 수준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뭐 결합이나 이제 반응을 설명하려면 요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비탈로 전자 배치하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오비탈로 이제 실제 전자 배치하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